그리고 sum과 average를 살펴봤는데 그 외에 또 다른 펑션들도 많이 있죠. 그래서 보면은 이번에는 count라고 하는 게 있군요. count를 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equal 해서 count 펑션 count를 넣고 마찬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블록을 지정해 줍니다. 그러면은 count 세 개란 말이죠. 하나, 두 개, 세 개. 그렇죠? count. 그리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나요? max와 min이 있죠. max는 가장 크다는 뜻입니다. 그죠? 그래서 equal 해서 이번에는 max. 이 셋 중에서 가장 큰 값은 무엇이냐는 거죠. 그러면은 40이 제일 크다는 걸 알 수가 나와있죠. min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? min은 제일 작은 값이죠. 그죠? 마찬가지 equal 해서 제일 min. 아닙니다. min이죠. min에서 마찬가지로 블럭을 이렇게 긁어서 지정해주게 되면은 가장 작은 값은 20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글자도 흰색으로 할까요? 하고 그리고 위치는 뭐 현재 위치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높이만 가운데로 이렇게 정렬해주고 글자 크기는 12로 그리고 진하게는 취소하고 대신에 이탈릭 캡처를 좀 줬어요. 이런 식으로 제공할 할 수가 있죠. 보드 색깔도 조금 다른 걸 해보겠습니다. 보드 색깔을 파란색하고 어울릴만한 게 어떤 색깔이 있나요? 이 색깔이 어울리나요? 됐어.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보드가 주어졌죠.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숫자가 있고 그리고 또 참조가 있고 참조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고 레퍼런스에 대해서 살펴봤었죠. 그리고 펑션의 가장 기본적인 펑션들 5개를 살펴봤습니다.